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2년 넘게 전당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. 문재인 정부가 9개월을 지나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활성화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네, 지금 온 세계 정권 교체 뒤 지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진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5차 공모. 정부가 6개월가량 선임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. 최종 후보 3명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 등 지역 여론이 과열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당분간 6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전당장 선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. 지금 공모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. 지금 공모를 해봐야. 이 과정에서 전당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과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일원화하는 문제도 검토됩니다. 지역 정치권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도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러 가지로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다시 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현 정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.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전당의 활성화,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경쟁력 있는 전당장 선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